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가동산이 법원에 제출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입니다.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4명의 사람과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과 별개로 김기순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아가동산의 두 번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